오사카는 마츠다 부장이, 대만 타이완에서는 대만 손사장이 유튜브를 시청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의 총통선거 내년 1월에 있죠. 총통선거 후보자 3명이 이제 확정됐는데요. 각 정당별로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금의 여당인 민진당의 후보인데요. 이분은 현재 대만의 부총통이죠. 라이칭도. 이분은 예전에 타이난 시장님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후보자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국민당 후보로는 허요이, 이분은 신베이시 시장입니다. 신베이시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쯤 됩니다. 수도 탈베이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 도시가 이제 신베이시인데요. 신베이시의 시장님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잘 해가지고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국민당의 후보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임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 이분 의사 출신이죠. 이분 세 분이 나오는데요. 대만에 지금 이제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그 다음에 계층별로도 이제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대만의 이제 젊은 층들은 현재 민진당을 선호하고요. 반중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진당을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기성세대나 공무원들은 국민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민진당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러고, 나이 좀 있고 공무원들 만나면 국민당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전에 타이베이 시장이었던 이분을 또 좋아하면은 또 커원저가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그 커원저 이분은 좀 될 가능성이 낮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현재 야당인 국민당이 되게 되면은 친중을 해서 대만이 횟가닥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요. 이분들, 국민당을 선호하는 분들을 만나서,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왜 국민당을 선호하세요 그러면, 우리 대만이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다, 국민당 이분들이 친중이라고 하는데, 친중은 아닙니다. 친중, 우리가 보는 시각이 친중이지만 이분들이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 이런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민당, 이분들이 뭐 중국의 공산당하고 평화 뭐 이렇게 뭐 친밀하게 공산당 체제를 좋아하고 이런 거는 1도 없습니다. 네, 지금 요 앞선 선거에서는, 지방 선거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지금 현재 그 야당인 국민당에 당선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대만의 총통 선거, 대만의 선거 제도는 이렇습니다. 총통 선거 제도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부재자 투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지에 가서밖에 그 선거를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데 이게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 다른 지방의 부재자 투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하고 다른 점이, 대만의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개표할 때 무조건 수개표입니다. 전자개표 대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아무도 발표되기도, 집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아직 지지율이 제대로 발표된 건 없지만, 약간 민진당이 유리하다, 뭐 국민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아마 이달 말쯤 되기, 이달 말에서부터 이미 이제 후보가 어제 오늘 확정됐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게 되면은 대만의 이제 지지율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대만의 총통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5년 단임제지만 대만은 4년 연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이문 총통은 지금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우리나라 이게 뉴스나 보게 되면은 양안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당이 친중이지만 속내가 따르듯이, 우리도 외교전을 펼칠 때는 이 양안 관계에서 개입해가지고 중국하고 등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이득, 외교에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이득을 취할 그런 취하면서 그런 외교를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선거제도, 그 다음에 대만의 총통 후보,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분들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